세 번째 주제는 Absolute Value Inequalities입니다. 예를 들어서 쓸데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쓸데값이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의 좌표들이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2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보겠습니다. 4x-5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4x-5 쓸데값을 없앤 거죠. 없앤 것이 6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번에는 마이너스 5를 붙인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4x-5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 나왔죠. x가 2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플러스 2보다 크거나 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논리로 이건 역시도 그렇죠. 절대값이 6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플러스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두 개의 x에 대한 inequality 식이 도출되고 그것을 OR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OR이 나온 건 역시도 위에서 보시면 절대값이 2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됐죠. 이것이거나 또는 이것 따라서 합집합이고 합집합을 표현하는 것은 OR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OR이 표현됐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또한 이것을 인터벌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수는 그래프가 지금 약간 보면은 4분의 11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4분의 11이면은 3보다 조금 작은 곳이죠. 그래서 3보다 조금 작은 곳에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이렇게 x에만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코에피션트는 절대값 밖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값 x만 남을 때까지 나머지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제거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죠. 이 식에서 다시 OR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큰 경우에는 OR, 그죠? 작은 경우에는 큰 경우에는 OR이었고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엔드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된 것이 이 식입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절대값 밖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여기서 다시 작은 경우죠. 작은 경우니까 엔드와 같이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x가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었죠. 그대로 이 논리가 적용된 것이 이 아래 내용입니다. 해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작은 경우니까 엔드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쓸데값은 어떤 경우에도 마이너스 숫자보다 적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루션이 없죠. No solution.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해석해보니까 x 더하기 7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OR이 되겠죠. 그죠? X 더하기 7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플러스 2보다 작은 모든 경우입니다. 그것이 이 그래프죠. 따라서 이 식은 X가 무엇이든 다 true가 됩니다. 이것을 all real number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